방송이 위협하며 그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지금 세계적으로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증.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증은 사람들의 몸에서 고열과 출혈을 일으키는 급성 전염병입니다. 지난 3월에 기내에서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데 의하면 10월 22일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9,936명을 넘어섰으며 그중 4,87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증은 기내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미국을 비롯한 아메리카 지역, 지어 유럽에까지 전파됐습니다. 서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한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해서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진행된 유엔 총회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증을 테러보다 더 무선적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이 사업에 적극 들쳐나서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기본 전염원은 원숭이와 침판지, 코렐라를 비롯한 영장류들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전염 경로는 사람 대 사람 전염이 기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전염병의 전파 속도와 침투력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은 특별히 제작된 보호복을 입은 보건 일꾼들 속에서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많았다는 것을 놓고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감염되는가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증의 잠복기일은 2일 내지 21일간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증은 출혈성 열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증으로서 환자나 원숭이를 비롯한 감염된 동물의 피, 체액이나 분비물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해서 오염된 그릇들이나 주사바늘, 침대포, 베개, 옷 등 각종 물건이나 환경을 통해서도 감염된다고 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단계에서 심한 머리 아픔과 고열, 근육 통통이 나타나고 2단계에서는 신체 장기들에서 응고된 혈액 덩어리가 생기고 전신 통통, 구토, 설사가 지속되며 3단계에서는 면역계통과 모세혈관이 전면 파괴되어 눈, 코, 입, 귀를 통해서 출혈하며 병이 발생한 후 8일 내지 17일 사이에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사망률은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여론들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피해 지역 상황을 전쟁터에 비유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태의 엄중성으로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우선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증이란 어떤 병이며 그 전파 경위와 위험성에 대해서 잘 해설 선전해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이 전 군중적 운동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소아프리카와 유럽, 아메리카 등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격히 전파되고 있는 세계 여러 지역들과 나라들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책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파되고 있는 소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한 나라들과 지역들에 있다가 조국에 오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의학적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증의 잠복기가 21일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보건 일꾼들이 위진자들에 대한 의학적인 감시를 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일부 나라들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증을 치료하던 의사들까지 전염되어 사망하는 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보건 일꾼들은 개인 보호기지, 다시 말해서 장갑, 방수복, 장화, 도신, 마스크,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한 후에는 이런 개인 보호기제들은 철저히 소독 처리해야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특이적인 치료약과 예방약이 개발되지 못한 조건에서 위생방역사업과 에볼라 비르스 감염증의 예방약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에도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에볼라 비르스 감염증의 위험성을 잘 알고 이 병을 막기 위한 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